KMCTV를 사랑해주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난상토론에 이어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 침례신학대학교 총장님을 하셨던 도한호 총장님을 오늘 자리를 어렵게 마련해서 책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고 이야기 할아버지도 미소와 향규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책에 대해 모르는 것도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 이렇게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럼 애들부터 소개를 하라 그러고 총장님 나 인사하고 총장님 인사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애들부터 소개하라고. 네. 저 먼저 할까요? 형님부터 할까요? 미소 소개를. 미소부터 소개할까요? 네. KMCTV 어린이부터 박미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MCTV 막내 한영기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잘 취급을 못하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어린이 여러분, 우리 방송이 아직 시청률은 낮지만 굉장히 높아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양식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천광로가 저 도한호 총장님의 뭐라고 한번 얘기했지? 네. 뭐요? 스승님. 스승님. 아니, 제자. 제자, 천명과 제자지. 충격적인 지도를 받은 분을 스승님이라 그래. 나 담임을 6년 했어도 선생님인데도 스승님이 안 될 수 있어. 한마디에도 인생은 좌우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스승이요. 그런 점에서 나의 스승님은 너들한테 뭐예요? 나의 스승님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스승. 그래, 풀어서 스승 할아버지 스승님의 스승님이니까 그지? 네. 스승님이셔. 그렇게 모셔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북컨서트 한번 했잖아. 네네. 네. 오늘은 북컨서트 개념보다 더 포괄적으로 책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총장님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거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뭐요? 아이스크림이요. 왜 갖다 놨어? 지금 그 편안해 보이시라고. 우리가 여기 아직 스튜디오가 열악하니까 에어컨을 방금 전에 껐잖아. 촬영하니까 선풍기도 껐잖아. 벌써부터 땀이 나요. 그러니까 땀 난다고 애들은 잘 못 참잖아. 우리는 얼마나 참아요. 근데 저거 한번 먹으라고. 먹으면서 땀나면 먹으면서 하라고. 애들은 이렇게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하라고. 저 여기도 더우면 네네. 먹으면 되는데 이 먹는 게 전문은 아니요. 뭐가 전문이요? 말하는 거. 책 이야기. 책 이야기. 좋은 말씀 잘 여쭤보고 듣는 게 전문이지? 네. 자 그럼 한 숟가락씩 먹어봐. 어떤가 맛이. 녹았니? 네 많이. 아주 많이 녹았어? 많이 녹았어? 그래 이제 자 잠깐. 그럼 총장님 뭐 저 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린이들이 듣기에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뭐 주제가 있을 때 예. 말씀을 여쭤보겠지만 예. 책이란 것이 무엇이냐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책이 뭐냐 그 어떤 사람의 경험과 또 지식과 또 어떤 느낌이나 계획 그것이 이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경험을 하려면은 인생을 살려면은 60년 또는 80년이 걸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생애에 대해서 글 쓴 그 자서전이라 그러죠. 그 자서전을 한 권을 다 읽으면은 나는 그냥 한 이틀이나 3일 동안에 다른 사람이 70년 80년 경험한 거를 다 알게 되죠. 내 소리 할 줄 몰라? 네. 할 줄 아는지 않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책이란 게 독서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알아들었어? 무슨 말씀 하셨어?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요. 근데 책 참 이거 어려워. 근데 우리 여기 KMCTV 이 뒤에 뭐 있어? 노란 리본 있었잖아요. 지도가 있어요. 세계 지도. 지도 뒤에 뭐 있어? 지도 책. 이 책장이잖아. 네. 책장인데 이 책은 이건 책이 꽤 많은 것 같죠. 많긴 많지. 이 뒤에는 뭐 있을까? 이 뒤에도 책. 이 뒤에도 책이지. 교과서. 저 앞에도 다 교과서. 책이고 네. 다 책이지. 네. 여기는 책이
초중고 고등학교 교과서가 다 있다는 건 알아? 네, 저 봤어요. 어른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책이 이것이 우리 집에는 집이 좁지만 이 책이 좀 있어. 그런데 책을 많이 버렸는데 총장님은 책을 평생에 큰 집을 다 채워도 부족한 책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책을 이제 총장 정년하시면서 침례신학자에게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요즘 이만큼 가지고 오셨다고 보이는데 근데 할아버지 집이나 총장님 댁에 가면은 뭐가 많아? 책! 책이 많고 우리 총장 댁에는 아직 안 가봤지? 우리는 네, 아, 그 정원에, 정원에 갔다 네. 왔지? 근데 제일 많은 게 뭘까? 책, 책 당연히 뭐, 보통 사람 집엔 뭐가 많아? 그게 많던데요? 뭐가? 벽 살림살이 살림살이? 장롱? 뭐? 먹을 거? 벽 내가 보통 사람들 집에 가보면 제일 많은 것이 양주인 집이서 양주 아 저희 집도 양주 많아요 모든 양주 따닥이요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저희 집에 양주 하는 교육 건데. 환경에는 양주 사놓고 저 러시아산이다 뭐 불란산이다 독일제다 뭐 그것도 귀한 건데. 거지 그것도 귀한 거지만 또 뭐 뱀술이다 무슨 뭐 인삼술이다 뭐 그거 오디술 그런 술꾼의 딸 마냥 왜 모르는 척해야 그럴 때는 좀 나와서 오디술이다 뭐 딱 친구분 계시네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어린이 교육 환경에는 그보다 중요한 게 책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금반지 금목걸이 외제 탁자 소파 고급 찻잔 세트 아 좋지 좋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책으로 책은 이제 근데 책은 뭐 책은 뭐 여러 가지잖아 네 어떻게 여러 가지일까? 자 알겠어요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 책? 동화책? 성경책 성경책 뭐 영어 어른책 영어 그리고 또 영어책 한문책 중국책 한문책 그리고 다 넣으네 근데 내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는데 둘로 나눠 인성책? 아니 아 무슨 책이 있는데? 양서와 악서 맞아 양서와 아, 가르쳐줬지? 네 책은 보면 볼수록 나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네. 아 나쁜 게 있어요 맞아 그 못된 책 못된 책 같은 거 있죠. 못된 책을 보면 안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해 책은 볼 책을 봐야 돼 그러면 그 볼 책이 뭐냐 그걸 양서라 그래 네 양서와 악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그냥 어린이들 마음대로 사면 안 돼요 엄마 아버지가 책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어린이의 성장 주기에 맞는 책을 사야 되는데 책을 더 세분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마음을 살찌우고 어린이의 정서에 유익을 주고 또 뭘까 건강에 유익을 주고 그 편향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책은 누가 만들어? 그 책은 작가 작가가 만들지? 네, 그쵸. 작가들이 올바라야 돼요. 작가들이 바른 양심과 좋은 지식을 가지고 글을 써야지. 이렇게 하면 잘 팔지게 가지고 영자가 세 번째 어떤 다섯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다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다섯 번째 결혼한 거, 재혼한 거 그런 이야기 쓰면 안 되잖아. 네. 책은 근데 아까 내가 차영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같이 쓰도 얘기했나? 사람이 책을 만들고 2절 뭐야? 아,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렇지. 아까 차에 오면서 한번 얘기했지. 우우우우.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드는데 나는 그 말을 2절도 있어. 뭐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드는데 책이 사람을 조진다. 책이 사람을 조진다. 책이라는 거는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해. 그런 점에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평생에 사람 살리는 책만 쓰셨어. 한번 뭐 좀 책 뭐 쓰셨는가 한번 여쭤봐. 네, 뭐 어떤 책 어떤 책이요? 저 청장님 무슨 책을 쓰셨는가? 나는 이제 가르치는 게 신학이니까. 네. 신학에 대한 책 또 이제 제자들이 다른 방향으로도 나가지만은 이제 목사를 많이 하거든. 네. 목회자 양육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첫째 목표니까. 예. 목사들에게 유익한 책. 또 내가 이제 그 대학에서 문학을 그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아, 문학이요? 문학, 영문학에 관한 책. 네. 뭐 작품, 뭐 소개, 또 시.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동화를 쓰고 있어. 와, 동화. 동화가 뭐야?
어린이를 위한 동화. 어린이가 보는 책. 어린이가 보면 망가지는 책이 아니라 어린이가 보면 마음과 양식과 지식과 앞으로의 그 생각이 탄탄해지고 복되게 되는 게 동화지? 네. 동화 작가들은 참 다 좋으셔. 뭐 쓰셨나 더 여쭤봐. 뭐 조금씩 떠라. 선생님 이거 왜 이래. 아 됐다. 동화를 한 20년 30년 전에 이상한 그림이라는 네. 그 동화 한 25편을 가지고 조그마한 책을 하나 냈어요. 어디 한번 보여주시면. 네, 어떤 책이에요? 오늘 오다 보니까 그걸 안 가지고 왔네. 아, 그래서 그거 아. 다른 책 문나 보고 보여주시면. 네, 이상한 그림이라는 그 동화를 한번 낸 일이 있었고 요 근래 쓰는 거는 이제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온 생에 그걸 해서 예, 자전적 동화라 그러지. 자서전적인 동화. 내가 어릴 때 어디서 아, 어떻게 살고 체험 이야기를 담은 동화. 그게 이 삶을 예술로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이 잡지에 이게 쭉 실리고 있는데 지금 다섯 개가 나왔어요. 다섯 개가 나오고 개관이에요? 월관이에요? 이게 격월관을 하다가 격월관, 예. 지금은 개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개관이 뭐냐? 개관이 짧은 거? 아니. 그러니까 한 달마다 한 달마다 그건 월간 그건 월간인데 네 월간 한 개월 두 개월 세 개월 아니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월간이요. 매일 나오면 뭐게 이렇게 일간 어 매 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뭐게 주간 그럼 주간. 두 달에 한 번 나오면 뭐냐 개간 격월간 지금 개간이라 하셨지 네 그 2년 책에 대해서 이런 걸 안 하는데요. 그건 연간이라고 그러는데 연간이라는 말은 없고. 개간까지 있어 개간. 네. 개간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년에 4번 나오는 개간. 계절. 개간 소리를 알아야 돼. 아, 계절에 따라. 계절. 이런 거는 딱딱 알아둬야 돼. 책이 책이라는 건 그냥 다 책이 아니야. 그 책이 뭔 책이냐 알아야 돼. 네. 지금 무슨 책이게? 이게 개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게 개간이 됐는데 여기 그 제목을 나의 별을 찾아서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이제 제목을 붙여서.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 총장님의 코너네. 고정 예. 코너. 예. 고정 연재 코너. 예. 이거 지금 연재하는 거고. 나의 별을 이거 내가 쓴 것은 아니고 내가 출판사에 있을 때 내가 이제 편집 부장이었었거든. 그래서 어린이 성경 이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또 성경 밖에 있는 인물들이라도 이렇게 좀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그 이게 아마 12 사람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이 책은 한 20년 전에 좀 많이 읽혔어요. 아 지금도 많이 읽히겠네요. 네, 성경에서 뽑은 위인. 20년 전 거예요 이게? 그렇지. 와. 여러분들 주려고. 아 주려고. 이게 몇 년도에 나왔나 한번 볼까요? 네. 책은 몇 년도에 어디서 만들었는가를 보는 것을 책 보는 방법이야. 네. 1977년에 나왔어요. 20년이 아니라 30, 41년이네요. 네, 그때 1판을 찍었고 그 다음에 1988년에 4판을 인쇄했네요. 제가 잘 팔려가지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래서 10년 만에 4번을 찍어냈네. 거기 뭐 솔로몬, 다윈, 모세 이런 분이 있겠죠? 예,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기는 저기 여기에는 그 작가가 쓴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걸 아무나 쓰지 않고 각 책별로 이건 이정수라는 이 사람 소설가예요. 네. 작가 목사이면서 또 여기는 뭐냐 와 좋은 게 많이 들어있네요. 박영찬 이 사람도 저 춘천에 사시는 분인데 소설가이시고 네. 또 이분도 목사님이시고 여기는 이것도 이정수 작가 이정수가 쓴 게 많구나. 이정수가 많구나. 이정수는 그 친구인데 네, 지금 이제 목회하다가 이제는 퇴임해서 충주에서 네. 지내고 있어. 지금도 아마 글 쓰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한국일보 그 저기 그 옛날에 500만 원 고려 네. 그런 거 할 때 네, 신춘문예 뭐 그런 거 한 게 있어요. 네. 많은 지금 할 때 거기에 그 가작을 했죠. 당선을 예, 못하고 예. 그때 그 해는 당선작이 없었어요. 예. 없고 가작하신 분인데 네. 그래서 그런 책 여기 내가 몇 권 가져왔는데 이것은 저기 명작 속의 인생관 그래서 이건 세계 명작 잘 알려진 네. 뭐 톨스토이의 뭐 부활이라든가 또 베이컨이라는 저 영국 철학자 네네. 그 사람의 네. 명상록
또 장 곡토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무서운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막 그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클럽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주 못된 짓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뭐 이게 그런 책 이게 아마 한 60여 편 이렇게 해서 그런 책을 내가 읽은 소감이라 그럴까 독후감 비슷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각도에서 읽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도 그럼 누가 쓴 책이에요? 제가 했어요. 그 재판이 나오고 재판이 나오고 난 뒤에 금방 재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초판이 나오고 재판이 나오고 3판이 금방 나오고 막 금방 이랬군요. 재판까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뭐 할까 보다 그랬는데 이 책이 나온 뒤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터지니까 이 책도 숨겨지더라고. 그래서 요즘 지금 이제 3판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 책도 얼마 언제나 98년인가? 3판이 뭐냐? 3판이 뭐예요? 진짜 잘 모르겠네요. 책을 처음 나와서 우선 한 500권, 300권 찍고 뭐 3000권 찍고 그러는 걸 초판이라 그래. 네. 두 번째 찍는 것을 아 책이 재판이네 만 권 찍어야지 그러면 이제 재판이라 그래. 아 만 권도 다 팔렸어 10만 권 찍어야지 그러면 3판 이렇게 이제 그걸 판이라 그래. 이런 말들은 익숙하게 알아둬야 돼. 네. 그렇지 않게 해서 우리 총장님이 쓰신 책이 또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듣기로 하고 책은 어디 간 맞냐? 당연히 서점. 네 서점이나 서점. 서점에서는 어디가 많을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수도. 서울? 수도권? 책이 우리나라 제일 많은데 어디일까?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는 어디일까? 어디요? 내가 한 번 얘기했었는데 옛날에 프랑스 프랑스? 맞는 말이기도 하는 거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닌데 책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거 한국에 제일 많이 모여있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라고 하거나 국회도서관이라고 하는 거야. 아 잠깐만 미국은 어디일까? 미국 맞죠? 어 미국이지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거 내가 작년 여름에쯤 내한테 얘기해줄게 처음에 와서 책 얘기하면서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 갈 것 같으면 책을 이렇게 정리해서 세워놓은 것을 저렇게 쭉쭉쭉쭉 갈 것 같으면 미국의 국회 의사당 그 바로 뒤에 있는데 할아버지가 갔다가 못 간 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책을 지니라는 골목이 대전서 서울이 몇 킬로야? 대전서 148킬로 150킬로라고 보통 그래. 서울 부산이 얼마? 425km. 고속도로 425km. 근데 책을 진열해 놓은 걸 골목으로 다 골골 진열해 놓은 걸 가면은 850km. 서울 부산을 왕복한 거리에 책이 진열되는 게 미국의 국회 도서관이야, 세계에서. 네, 맞아요. 그것은 내가 연한테 얘기 말씀하셨어요. 말했지. 근데 지금은 그 세월이 바뀌고 책이 어떻게 된다?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전자책으로 변해서 맞아. 손 안에 들어오는 세월이 왔다. 그래서 서점들이 문을 많이 닫는다. 그런데 책이 총 몇 권이나 될까? 한국에만 해도 1억 권은 되겠지? 세 번 사람은 없어. 2억 권 될 것 같은데? 세 번 사람은 없어. 세계로 달하면 얼마나 될까? 세계 인구가 70억이니까 살다가 죽은 사람까지 600억이라 그러던데 네. 그 사람들이 끄적끄적 책을 썼다면 100억 권은 되겠지? 넘을 것 같은데. 넘을 것도 같지? 네. 책이 쏘여지고 뭐 사라지는 게 많으니까. 네. 그런데 서점을 할아버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책에 다 쓰레기가 더 많고 쓸 거는 별로 없지 않을까. 반대로 쓸 건 더 많은데 아 저 버릴 거 취급을 당하는 책은 없는가. 책이 좋은 책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많이 팔리는 책이 많이 팔려. 참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좋은 책은 안 팔리는 게 보통이다. 좋은 책은 거의가 그런 건 안 좋아해요. 그냥 쉽고 편한 거 그런 풍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바람직한 풍조는 아니야. 그러니까 책을 볼 적에는 꼭 누가 쓴 무엇을 왜 써서 무엇을 말하는가. 아무 책이나 사서 보는 것은 독서 지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예. 아무거나 보지 말고 한번 해봤어요. 둘이 시작.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말고 들을 것만 듣고 볼 것만 보자. 그거 우리 뭐예요 이게? 예, 이니셜 아닌데 슬로건. 슬로건이요? 우리 예수장 신부랑 슬로건이요? 네.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말고 들을 것만 듣고 볼 것만 보자. 이게 뭐냐면 이게 분별이거든. 근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뭘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책이에요. 전 세계에요? 응, 전 세계에요. 와우! 너 알아? 네가 한 번 해봐. 모르겠는데요? 너는? 저 몰라요. 너는 모를 것 같아서 재혁이 오빠한테 물은 게 뭐예요? 어린 왕자. 어린 왕자? 에이, 설마. 어린 왕자가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 아니면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책은 뭘까?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파는 책은 뭘까? 전통 같은 거 아닐까요? 전 세계? 근데 우리가 그 정도는 책 이야기 하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야. 따라해봐. 아. 뭐? 뭐요? 성경. 성경. 같이 세지. 뭐? 성경.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린 책이야. 불경도 많이 팔렸어. 그러나 상상도 못하게 많이 팔린 책은 뭐? 성경. 왜 성경은 많이 팔리고 불경은 많이 안 팔렸을까? 저요. 그래 말해. 그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 하느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서. 50점. 50점이에요? 저도요. 제가 보기에는 천주교가 더 많기 때문에 51점. 51점. 저요. 기독교가 많기 때문에 52점. 아,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많기 때문에. 그 이유는 성경을 공부한 목사님 같은 분들은 많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 많이 해서 학문이 성경 쪽에서 발생해. 그래. 아. 불경은 도대체 번역을 안 해놔가지고 지금은 번역본이 조금씩 나와요. 한문으로 돼가지고 뭔 얘기인가 한 말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우리 성경은 원래는 무슨 말을 써야 되느냐 하면 이건 어렵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건 어렵지만 이 성경을 공부한 분들은 막 가르치기 시작한 게 뭐냐 할까 하면 문자를 그 나라 문자로 번역하는 일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책을 성경책을 모든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제일 많은 나라로. 불경은 독점이야. 옛날에 그 저기 저 양반들이 학문을 독점했다고 그랬지? 네. 평민하게 안 주고 저들만 학교 갔다 그랬지? 네. 그래서 성경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쉬운 말로 다 있어서 그렇게 많이 본 건데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이제 목사님, 총장님, 목사님 모셨으니까 내가 이제 그 집사로서 반듯하게 할 말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성경은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많이 펴진 거야. 불경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 대해서 기본 큰 틀을 알아야 돼. 큰 틀에서 야, 그 성경은 누가 썼어? 성경이요? 작가. 아, 그렇게 많이 팔린 책을 쓴 사람이 누구죠? 작가. 그 목사. 목사님도 되고 작가님도 되고. 목사.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차츰 배우기로 하고. 네. 성경은 성경을 쓴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이 쓴 사람이 다 다른데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 13권을 썼어. 저기 바울 나오대 아까 보니까. 아. 바울이라는. 아. 근데 대학교는 어디서 처음에 시작됐을까? 미국? 아니에요. 미국은 역사가 얼마 됐어? 역사가 별로 안 됐어. 400년. 그러면 그 미국이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짧은데 거기서 대학이 먼저 시작됐을까? 근데 거의 미국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세계에서 처음으로 학문을 한 가장 큰 대학은 산에서 했어. 아, 뭐, 만리장성. 어떤 산? 만리장성. 어, 저기 좀 마태복음 5장에. 뭔 산이었어? 만리장성. 그게 최초의 인류 최학계 대학교야. 아, 그래요? 산상수훈. 예수님의 열두 제자. 거기서부터 이 학문이 제자가 시작됐어. 나도 12명은 키워야 돼, 제자가. 그, 저기, 저, 근데 인도에서는 인도의 불교대학이 먼저라 그러고, 네.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태리의 무슨 대학이라든가 의과대학인데 그걸 먼저라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런 게 다 나와요. 네. 그래, 많이 팔리는 책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많이 팔리는 책에서 기록을 뽑으라면 성경을 따라갈 게 없다. 그래, 이제 총장님 다른 책 쓰신 것도 한번 설명하시죠.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총장님 쓰신 책을 낭독해야 돼. 왜 그럴까? 왜 낭독해야 좋은 책이니까 그만큼 그래서 진짜 배기 책이야. 어린이들에게 아주 살찌고 총장님은 지금 연세가 지금 이제 80이 다 돼가시는데 저 책을 왜 쓰실까? 저런 책을? 저 알겠어요.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후대들이 잘 되라고. 총장님 무슨 책이에요? 우와. 저도 한 번 제가 이건 내 쓴 책은 아닌데 아 그래도 어린이들에게 양손이니까 좀 저 유익할 것 같아서 이건 정대연이라는
그 동화 작가가 쓰신 건데 선생님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야. 근데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역설인지도 모르니까. 예, 역설적으로 예. 사랑을 굴리는 자전거. 여기 이제 대전의 아동문학회 여기서 시 수필 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이문희라는 분은 대전에 사는 분인데 여류 시인입니다. 이분이 눈 오는 날 동시집. 이거는 한 20년 전에는 이 책이 참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도 많이 읽혔어요. 예. 꽃들에게 희망을. 꽃들에게 희망을. 아주 보기 흉한 그 벌레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왜 나는 이렇게 막 징그럽게 사람들이 날 보면 다 밟아 죽이려고 하고 또 내 몸에다 손을 대면은 막 찔려가지고 막 손이 이렇게 붓고 쐐기. 네. 왜 나는 그렇게 태어났는가. 그런데 나중에 그 벌레가 자기도 모르게 아주 아름다운 나비가 됐어. 네. 맞아. 그게 예, 부화하면 나비가 예, 되지. 그래서 그 얘기인데 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아무리 그 가난하게 태어나고 배우지 못하고 또 잘 못생기고 그래도 네. 열심히 자기에게 그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은 나중에 이게 뭐라 변화, 네. 변혁 그 이렇게 변화되고 변화되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될 수 있다. 네. 호랑나비가 전생에는 주로 벌레지? 네, 알지? 전생. 애벌레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대학 다닐 때도 많이 예, 봤어요. 아, 예, 그러시겠죠. 아,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제 저기 한군하고 여기 박양희 읽을 때가 됐어요. 이거는 저 인쇄 안 하고 글로 직접 썼거든.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을 거야. 예? 인쇄를 안 했다고요? 인쇄 안 하고 그것들은 써낸 책. 육필서라 그래. 육필서라 그래. 네. 이 책은 아마 제 여기가 읽을 수 있을 텐데 나중에 3판이 나오면 내가 여기다 몇 권 가지고 오지. 그 외에는 뭐 좀 약간 전문적인 책이고 그래서 이게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좀 그렇고. 근데 제가 넌 지금 저 언젠가는 글도 써서 책도 내야 되겠지? 네, 선생님 그때 몇 번 말씀하셨죠? 내가 말한 게 뭐지? 제가 생각하는 가르치는 방법 아니면 공부하는 법을 그렇지. 네가 영어 잘하면은 또 혼자만 잘해서는 그건 학자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영어 교재가 뭐 저 총장님이 정확히 아시겠지만 내 짐작에는 사실 일제시대부터 영어 교재예요.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와서 좀 고쳐지고 뭐 차츰 바뀌긴 했지만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가지고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치열하게. 이 교과서가 그렇게 국가에서 한번 도장을 꽝 찍어줄 것 같으면 그게 횡재를 해요. 출판사와 작가들이 횡재를 해요. 떼돈을 벌어요. 그거 말고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으면 네가 영어를 배우면서 대학교까지 오면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영어를 배웠던 그 경험을 살려서 얘들이 좀 배울 좀 대학생이 쓴 영어 공부하여 오기. 그러면 아주 그 재밌을 것 같고. 너는 언제 책을 내라고 그랬어? 저요? 어린이집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응? 한 몇 살 때 하셨나요? 중학교 졸업할 때는 책을 한 권 내라고 그랬지. 근데 그때까지도 안 가. 그 전에 책을 내 자꾸 책을 세. 지금 넌 뭔 책 보니? 저요? 응. 저 할아버지가 저는 주로 학교에서 어린이 책은 아빠가 읽을 때가 지났다고 하셔가지고 일부러 두꺼운 책을 읽고 있고 그 중에서 뭐 식물? 식물 그런 거 읽어? 식물 아니면은 아빠가 추천해 주신 거는 인생에 관한 거 어떤 한 아이가 가출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도 봐? 별거 네. 다 보네. 하여튼 할아버지의 생활에서는 지금까지 화초 하나를 못 길러봤어. 그거 놀 데가 없어. 집이 큰 집에도 살았었어. 네. 그땐 또 책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화초에 물 줄 시간이 없었어. 그러면 잘했다는 이야기 아니오. 괜히 또 화초 하시는 분들 또 상처내려는 것도 아니니까. 왜 그러냐? 나는 책 볼 시간에 쫓겨서 지금 할아버지가 보는 책은 뭐 왕야로 왕야로 알고 있지? 네. 네. 또 하루 다른 하루도 저 궁예야로 궁예야로 하루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거 아직 이거 다 읽으셨어요? 다 읽어 가.
그것 좀 읽어. 궁리하라. 그거 있지. 근데 할아버지는 책 참 비교적 어려운 걸 보는데 이것도 지금 보고 있으면 무슨 책이야? 주시경과 그 제자들. 주시경 누군지 알겠다. 네. 주시경 누구야? 그 한글을 만들고 보관하신 분. 한글의 아버지. 한글의 할아버지 누구야? 한글 세종대왕님. 어제 우리가 거기 가서 얘기했던 얘기야. 그 주시경 제자 중에 최연배 선생을 우리가 어제 가서 편지하려다 못하고 왔지만 네, 이것도 지금 보는 책이고 이 할아버지가 지금 이거를 이게 우리 집의 보배 책이요. 보배. 이걸 왜 보느냐? 이거는 책이 어려운 책이야. 뭐요? 그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이게 세 권짜리인데 이게 그때 당시 이게 25,000원씩인가 35,000원씩인가 그랬어 이거를. 이게 미국을 이거 왜 볼까 할아버지 이거? 미국을 알기 위해서. 알아서 뭐 하게? 알아서 뭐야? 저희 나는 영어도 관심 없는 사람이고 미국 저 가르쳐주려고. 어? 우리한테 가르쳐주려고. 아, 너도 그때 입도 안 왔어? 저 알겠어요. 왜? 그 제니나 그런 애들 가르쳐. 아, 제니 낳기 전에 산 책이다. 아, 그건 관계 없어. 그 왜 그랬을까? 제니와 관계 없다고? 이제 미국이 선진국.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공부는 제일 선진국에 가서 하라. 네. 그리고 이들 베풀기는 일은 제일 후진국에 가서 해라. 그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너한테도 내가 이런 책을 하나 선물한 적이 있는 대로 받으니? 그거 있는 거 같아요. 내가 그거 봤는데 어디서? 아, 내가 너 아버지한테 넣어주라고 전해준 책이에요 이게. 네, 맞아요. 있어요. 뭐요 이름이? 워싱턴 가이드. 워싱턴 가이드. 이걸 볼 것 같은 워싱턴 시가지를 한눈에 다 보지? 어디가 뭐라는 거 싹 보지 이걸. 내가 제혁이 주려고 이걸 미국서 사가지고 와서 너 아버지한테 전달해줘서 어디가 처박혔는가도 모르지? 아, 있어요 집에. 있어? 있어요. 그때 본 것 같은데. 이거 이런 걸 미국사를 이거 알아 뭐하냐. 미국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물고요. 거기서부터 흘러온 셈이에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미국이 선거를 세계에서 제일 뭐 선거날 얘기하는 거나 선거를 제일 처음 했다. 네. 그때 이제 흑인과 여자들 흑인과 여자는 안 하고 남자. 그래서 여자가 하기 시작한 게 언제다? 1920년 3.1운동 이후에 무슨 대통령? 윌슨 대통령. 우리 수련회 같은 날 했던 얘기. 네. 근데 형님은 이런 책을 보아야 된다 이거야. 이런 책은 인기 있는 책이 아니야. 태백산맥이나 무슨 뭐 인간시장 같은 그런 소설책이 아니고 인문계열의 책을 봐야 된다. 그래서 뭐를 봐느냐? 한국사 봐야 되고, 미국사 봐야 되고, 중국사 봐야 되고, 중국차도 여기 다섯 권짜리가 있어요. 일본사는요? 일본사는 한국사를 보게 되면 저절로 알게 돼. 월남이상제 책에도 일본사가. 북한사는 안 볼래요? 아니, 한국사, 북한사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세계사를 봐야 돼. 세계사 좋아요. 세계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인구의 이동상황이고, 인류에서 인류사를 봐야 돼, 인류사. 네.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박물관 많이 가고 그러지. 네. 어린이들에 대해서 책 기도를 학교마다 환장을 하는데, 네. 환장을 하는데 책 선택부터 할 줄 몰라요. 누가 몰라? 교장님 모르고 선생님도 몰라요. 교장 선생님, 알지. 선생님? 첫째는 엄마, 아버지가 몰라. 얘가 책만 보면 잘하는 줄 아는데, 책은 그렇게 아무런 책이나 보는 게 아니고, 책은 어떤 책을 봐야 된다? 쓸모가 있는 책. 총장님 전에 책 저거 할 때죠 우리. 북컨설트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네. 도와노찬 총장님. 도와노 총장님 같은 거. 그래. 그런데 그런 책 같은 거. 아니 얘는 그때 참석했으니까 너는 생각을 해. 무슨 학문은 어때야 된다? 학문 어려워야 된다. 어려워야 된다. 한번 정말 그래요? 다시 한번 여쭤봐. 얘 듣게. 학문이 정말 어려워야 공부가 되나요? 되게. 일부러 어려운 걸 찾을 필요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다 아는 얘기만 하면은 늘 그 자리에 있지. 네. 그렇게 뭘 노래 가사라도 또 무슨 책을 읽다가도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아 이게 무슨 뜻인가 네. 사전 찾아보든지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답이 나오니까 네. 그럴 때 하나하나씩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니까 네. 내가 그런 뜻에서 어려운 책도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초등학생인데 뭐 고등학생이 읽는 거 읽으라든지 제 얘기 뭐 지금 고등학생인데 뭐 대학 졸업생 정도 전문 지식 책을 읽으라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책을 어떤 책이든지 읽다가 그게 읽는 중에 모르는 거 나오면 아 이거 어려워서 싫어 그러면 안 되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아버지 어머님 선생님께
이제 물어서 그게 깨닫게 되면 그게 지식이 된다 그런 뜻이지. 예.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 저기 그 네. 아버지 따분 훌륭한 아버지. 예, 총장님 그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예. 우리 지금 인류를 바꿀 수 있고 우리 그 인간이 사는 세상의 어떤 관계를 예. 그 만들어가고 어떤 문화를 형성해가고 그런 게 그 인문학 서적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 인문학이라는 게 뭔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양서를 고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인문학이라는 거 하고 되게 이제 어떤 이제 기술이나 자연과학이나 뭐 이런 거하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네. 기계공학이나 네 하고 잘 듣고 저쪽 그런 쪽하고 인문학.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은 이렇게 인문학이나 이렇게 대학에서도 문과 계통은 다 이렇게 막 줄어들어요. 네. 그 공부해도 사회 진출이 잘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네. 국문학, 영문학, 뭐 또 프랑스 문학, 독일 문학 이런 거를 해도 지금은 이게 사회 진출이 잘 안 되니까 네. 또 철학도 논리학도 그런 것이 자꾸 이렇게 죽어들어가죠. 그러면 뭐냐, 기술은 발달하고 생활에 편리는 도모하고 또 잘 살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정신이 메마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정서를 깨워주고 또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사람이 왜 사는지 또 그 방법을 그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구가 있는 그 이유 또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동기 그걸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거를 자꾸 빼버리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거 그 방법만 연구하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인문학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게 문예 부흥이에요 말하자면 인문학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정서나 원래 가지고 있는 심성이나 그걸 깨우쳐주고 그런 데에 관한 학문을 좀 존중하자 이제 문화 예술 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인문학 크게 이제 인문 또 이렇게 자연계통 그런데 이제 인문이 너무 좀 소홀했거든요. 인문 중에는 뭐 문화 예술 뭐 논리 철학 이제 그런 것이 다 포함되죠. 네. 자, 그럼 또 미소는 앞으로 책 계획을 독서 계획을 어떤 그 세우는 게 아무도 없지? 무슨 생각이 있겠어? 뭐 사항인데 아직. 딱 하나는 있죠. 딱 하나가 있어. 어 대단하네. 뭘까? 어 대단하지는 않은 아 대단한 거야. 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아빠가 주는 책도 좋은 책이 아니라 내가 찾는 책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더 생각하거든요. 내가 근데 그 잘 판단이 있을까?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물어보시지 좀 모르겠지. 근데 아빠가 준 건 너무 독서량이 많은 걸 작년에도 그렇게 권장해 주셨거든요. 한 이만한 책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어떤 남자 아이가 가출해 보였는데 그 후로 1, 2년 후에 잘 컸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또 선생님이 추천하길래 이거 괜찮겠지 하고 빌려봤는데 그걸 모르는 뜻이 있어가지고 그냥 반 앞에 버리고 다른 책을 읽기도 했었어요. 좋은 책 소개해 주신 것 같네요. 현규는 책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어? 아, 저요? 저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은 지금 초등학생 있고 알아야 할 수학 그런 걸 좀 듣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다 듣고 있는 게 뭐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읽으면은요. 그걸 다 읽으면은 그 할아버지가 주신 거 계속 이어 읽으려고요. 뭐 할아버지 책도 읽으려고? 네 할아버지가 주신 거. 그거 왜? 이야기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그게 아니고 이야기 할아버지가 저한테 제 생각에 주신 거 있잖아요. 그 휘파람의 전설이 그 휘파람의 전설이 수필이야 수필 그걸 잘 쓰시는 분이야. 저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제가 사실 중학교 때 책을 잘 안 읽었고 지금도 사실 중학교 때부터 더 시간이 없어서 사실 공부하는 거에도 시간이 되게 쫓겨가지고 책 읽을 시간이 따로 내지 않으면 없을 만큼 되게 촉박한데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문제 같은 거 풀고 그러면 그 수능 부모 영역이 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 영역 하면 크게 국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언어 영역에도 파트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문학 파트가 있거든요. 장문 있죠. 네네. 논의 장문 교과서 있잖아요. 근데 문학 파트를 문제를 풀려면 항상 주어진 글을 짧은 글을 주어지는데 그걸 항상 읽고 풀어야 돼요.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건 내가 바삭하게 아니까 봐서. 네. 근데 항상 그거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글을 읽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 글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눈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잘 나온 글이기 때문에 그 흥미성이 없고 문제를 위해서 답을 내게 하기 위한 그걸 위해서 잘 나온 거라 흥미가 없지. 흥미가 없는 걸 떠나서 우선 어차피 문제를 풀어야 되면 읽어야 되는데 사실 그 읽는 게 사실 집중이 잘 안 되고 이게 잘 들어오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솔직히 저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게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면 우선 당장 그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들한테 물은 그 한 그 저 주제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책을 읽기가 쉽지 않다. 책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겠는가 이거거든. 내가 책을 읽은 경험으로 말하면은 나는 분한 마음에 읽었어. 어떤 놈은 책을 쓰는데 나는 읽도 못하네. 나는 이게 있었어. 자동차도 나는 보면 이걸 어떤 사람은 만들었는데 이거 운전도 못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건물이나 비행기나 자동차나 그 사람은 저걸 만들었는데 나는 이거 운전도 못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읽지도 못하는 사람은 만들지 못해. 그 사람은 항상 남의 뒤만 따라가야 돼. 나는 그게 분했어. 어떤 사람은 책을 써낸다 이거. 어떤 사람은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해요. 그럼 보면 어떤 사람 뭐 모차르트가 몇 년 했다, 누구는 몇 살 했다, 오늘 가보니까 뭐 28살에 시의원 당선된 사람도 있더라고. 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지금도 나에겐 그게 있어. 내 나이에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장도 내 나이 때에서 한다 이거야. 지금 내 나이 때에서. 그럼 난 국회의장도 못하고 이게 뭐냐. 이 분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에휴 뭐 쟤는 잘나고 난 못났으니까 이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독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의 분한 마음이 우선 생겨요. 분한 마음. 아, 왜 나는 공부를 못하나? 왜 나는 올백을 못 받나? 나는 왜 여기를 보면 왜 막히지? 이거 난 이유가 뭘까? 이걸 고민을 해야 돼. 그러면 그 고민이 이 문제에도 있지만 저변에도 있고 환경에도 있어. 내가 몸이 아프다. 뭘 잘못 먹은 원인뿐만이 아니라 공기가 나빴거나 물이 나빴거나 날씨가 더운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뭐 저 엉뚱하게 아빠 차를 타가도 아빠가 사고를 냈을 수도 있어. 복합적으로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1등을 못하나? 나는 왜 서울대를 못 가며? 나는 왜 인류가 못 되는가? 그러면 내가 진짜 뭐 다 인류가 될 수는 없고 내가 인류가 될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책 읽기에는 왕이 될 수 있다. 책을 나는 몇 트럭을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내가 쓴 책을 세워놓으면 내 키를 몇 배를 넘어가니 100권이 되니까 그 쓰잘 때는 없지만 왜 나는 못 쓰느냐 이게. 그런 건 습작이다. 독서는 어떻게 하느냐. 독서는 볼 땐 보고 말 땐 말자. 따라해봐. 독서는 볼 땐 보고 말 땐 말자. 그런데 내가 독서 시간을 정해야 돼. 그리고 책을 재미있는 걸 잘 뽑아와야 돼. 그 재미가 있으려면 내가 흥미가 있는 분야를 해야 돼. 근데 재혁이 같은 경우 볼 것 같으면은 한 가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영어가 올백이고 만점이라고 해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는 하나의 뭐라 그랬어 내가? 그냥 수단이고 도구요. 영어 배워서 뭐 할 건데? 영어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저요? 미국 가야죠. 미국 가서 뭐 할 거예요? 거지야 거지 하려면 미국 가면 거지도 영어 한다고는 했어 안 했어? 거지 하려고 미국 가면 안 되는데 영어를 하는 이유는 영어로부터 발달된 것이 세계 문명에 상당한 뭐 통신이나 정보나 이런 데 발달돼 있으니까 그들의 학문을 이해하고 의학 이런 거 하려면 그걸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말로는 없으니까 영어는 무엇을 하기 위한 발판이고 도구다. 아니 책은 이거 왜 만들었어? 책이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무엇을 담아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영어나 학문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제기도 독서의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바쁘고 학생들이 바쁘지만 무한대로 만들어야지. 책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볼 수 있을까요? 좀. 그 연령에 맞는 책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고등학생들 특히 저렇게 저 시간이 없다고 저러는 문제는 근데 저때 책을 안 읽으면 책 읽기가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중학교는 고등학교 가면서 시험 안 보지만은 이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출제 거기 속에 이렇게 그 책에 대한 그 출제를 좀 많이 해야 돼. 독서와 교양. 그거는 지적 계열이 아니라 문교부 영역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출제도 해야 되는. 나라가. 예, 그렇게 해야 책을 많이 본 사람이 예, 좋은 성적을 받도록. 예, 그런 데 대한 일반 상식이나 네. 이런 거, 그런 걸 출제를 하면은. 그런 걸 많이, 책을 많이 보죠. 자연히 그걸 보게 될 건데. 그러니까 교육부 예. 장관님만 해서 혼내길 얘기 성격이네. 어찌 보면 학자들, 저자들. 예, 사실 예.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잘못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네. 건방지다고 할 테고 총장님 말씀이니까 진짜 이거 무거운 얘기네요. 아니, 그런 데서 네. 어떤 대안으로 논술이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예. 논술을 또 따로 전문적으로 시키면 또 학원이 또 발달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못 써요. 예, 이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논술도 뭐 책을 바탕으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죠. 사회 문제나 또 사회적인 이슈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지 솔직히 논술을 하기 위해서 책을 근데 영어를 하거나 논술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네가 국어를 하거나 그것은 아까 말한 영어와 같은 거야. 그거 해서 뭐 할 거냐 이거야. 그거 해가지고 실력 있네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랑 착취하려면 그걸 안 한 게 낫다. 그게 정신문화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인성이 비뚤어지고 그 뭐 판단이 비싸가고 그거 분별력이라 그래. 아무거나 보지 말고 그 얘기요. 그런 식으로 국어에서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냐를 그 꼭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그걸 정해야 된다. 내가 이걸로 뭐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뭐 총장님이나 나 같은 사람은 난 하나님이라 아니면 안 한다는 게 아주 박힌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엉망금이 생겨도 안 해. 하나님 앞에 옳아야만 하고 하나님이 박수 칠 일이래야 한다. 어린이를 내 손자 손녀도 아니지만 내 손자 손녀 이상으로 아끼는 거 하나님 박수친다 옳다고 보니까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여튼 독서 시간을 재혁이도 일정을 짤적에 영어 덜 하더라도 독서를 넣어라 그리고 책을 선별을 잘해라 재밌는 것을 내게 맞는 것을 그리고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세계문학이라든가 아까 그 책 엄청 좋은 것 같네 다른 어떤 책에서 뽑아낸 명작에서 뽑아낸 어떤 순간들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아까 그런 거 말씀하신 거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식을 쌓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책 이야기에서 빠진 게 뭘까 뭐 총장님 뭐 빠진 게 있나 책 이야기에서 네 뭐 저게 많이 얘기했는데 내가 한 가지 좀 더 보태면은 그 책을 읽어도 다 잊어버리는데 그 읽어서 뭐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예. 내가 이제 학생들 대학에서 가르칠 때 그 옛날에 대학원이 없을 때 거기에 4년 공부하고 나가서 바로 목사가 돼버려요. 네, 대학원 코스가 없을 때 예, 예전에 그런, 목사님도 그랬죠. 예, 견습하고 예. 그런데 보니까 책을 너무 안 읽었어요. 공부만 성경 공부만 하고 성경 공부 그래서 한 학기에 내가 책을 16권씩 읽으라 하고 그래서 아, 그, 한 학기에 예, 그 중에는 이제 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영국 그 예. 철학자가 쓴 예.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것도 읽어라 그 왜 그 러셀 같이 그렇게 훌륭하고 천재적인 사람인데 그럼 예를 들어 자연계통 과학계통의 천재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면은 인문계통의 천재는 버트란드 러셀이에요 인문학계통의 그런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이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뭐 다 교회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하면서 왜 기독교인이 아니냐고 그렇게 썼느냐 그걸 읽어라 그래서 오해도 받았지만은 그래도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 학생들 말이 교수님이 너무 많이 내주시니까 읽어도 하나도 안 났고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내주시느냐 하나만 딱 내주시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서 그걸 다 기억하면은 지식이 되지만은 지식이 되잖아 그렇지? 다 기억하면 네. 이게, 아 내가 이게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을 읽는데 이게 누가 썼더라 그 기억하면 아 내용이 이거다 그렇지만은 그 읽고 난 뒤에 다 잊어버리잖아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다 잊어버려도 책을 읽으면은 그 잊어버린 거는 뭐가 되느냐 교양이 돼 예의나 따라 뭐 잊어버린 건 교양 잊어버린 건 교양 잘 새겨 들었다 그래 그 내 말이 아니고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그 책을 버리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들 연령에 맞는 동화집이든지 뭐든지 그런 것을 다 읽고 요즘은 컴퓨터든지 이래 나같이 이런 것들 가져다니면서 여기다 이렇게 메모해서 남겨두면은 그러면 나중에 컸어도 아 내가 이 책을 이럴 때 읽었구나 그때는 이렇게 이걸 봤다 그 10년 20년 후에 읽으면은 처음에 읽은 거하고 달라 받아들여지는 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지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책을 읽어라 그러면 저녁에 책을 제 얘기하고 나하고 친구라 이제 같이 이제 18살 친구다 그럴 때 이제 그 제 얘기는 저녁에 그냥 일찍 잤거든 근데 나는 밤에 이게 임오당이라는 중국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을 밤새도록 이걸 한번 읽었어 그럼 그 이튿날 이제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그 이튿날이 토요일이니까 일찍 공부 끝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다른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가 다를까? 나하고는 천지 차이야 나는 여기에 대한 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 근데 그럼 제 여기는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안 읽었기 때문에 그 책 한 권 저녁에 읽었으면 그 안 읽은 사람하고는 벌써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 책이란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되게 한 권 읽으면 한 층 올라가고 두 권 읽으면 2층 올라가고 계단 같아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엄청나게 지식과 인품이 높이 올라가 있다고 그 사실은 그거 말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선생님 얘기 읽을수록 계단이 올라간다 층수가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성적은 1등이고 막 영어는 100점 만점 1점 올라도 층수는 낮을 수가 있다 책이라는 거는 그 아무 책이나 읽으면 밑으로 내려가 그 뭔 얘기가 알아? 밑으로 떨어져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아무 책, 뭐 이상한 책 읽으면 떨어져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책을 망치라고 때려 부수는 아니 사람이 계단에 추락한다고 아, 학교에서 어떤 걸 선생님이 추천하거나 그렇죠, 선생님이 추천하면 좀 저기요 그 아까 작가 할아버지가 추천하신 아까 뭐 물어본다 그랬어? 저기 저 책을 어떻게 쓰느냐고? 그거 뭐 여쭤본다고 안 했어 아까? 제가 그랬는데요 네가 했어? 네. 그거 하나만 더 하고 맞췄으면 해서 누가 아, 예. 아 형기가 질문한 거예요? 형기가 질문한 거 한번 좀 질문해봐 근데 책은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쓰느냐 소리 같아 그 나도 책을 나는 저 되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출판사 책 만드는 데거든 거기에 가서 일을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 책을 만들어주면서도 내 책을 만들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책을 쓰려면은 막 아주 틀린 글자도 하나 없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출판사에 있으면서 내 책을 내라 그런데도 하나도 안 내고 나중에 이제 출판사를 나오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책을 내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그 책을 내는 것은 자기가 그 일기 매일 적는 일기도 낼 수 있고 자기가 뭐 짧은 글 또 긴 뭐 소설도 낼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어떤 전문 대학에 가서 뭐 그 전공이라 그럴까 거기서 뭐를 뭐 문학이든지 철학이든지 아니면 또 저기 무슨 역사나 과학이나 그런 거든지 열심히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또 연구 생활을 하면은 그때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책을 써야 되겠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또 틈틈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책 하면은 보통 학생들은 소설가 시인만 책을 내는 줄 알지? 의사가 책을 내 의사가 자기가 병을 얘기한 거. 네, 저희 큰아빠도. 너 큰아버지 책 저기 있는 거, 그 나 지금 치매 아니야? 저 거기 보이나 봐, 제로에. 나 치매 아니야. 나 치매 아니야 그런 책 있어. 그건 내가 다 읽었는데, 아 밑에 있어. 여기 밑에요? 그거가 나 치매. 이건 의사가 쓴 거야. 그러면 붕어를 키우는 사람은 붕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근데 붕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기 영역에서 연기를 한 사람은 연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다만 책은 어떻게 쓰느냐?
우선 생각이 먼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거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대학교에서 이런 거 지금 문학, 저 문예창작과에서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요. 책은 처음에 주제를, 제목을 정하고 나면 설계를 할 때 목차를 쓰는 거야. 목차를 쭉 10개나 20개나 쓰고 나서 그거 목차만을 계속 수정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거기다 풀어가게 쓰는 건데, 하여튼 책을, 글 쓰는 거하고 책을 내는 거하고는 좀 달라. 글은 막 잘 쓰는데 책을 못 낸 사람이 많은데. 네. 그런 것은 뭐 할아버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하나 탄데 가짝 뭐, 뭐 더 할 거 없나? 뭐 있나? 뭐 생각이 깊지 않으니까 더 할 거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봐. 네. 제가 저기 부모 입장에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또 우리 어머니, 아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자연과학계의 그런 책들에 좀 편중돼서 나중에 로봇과 진짜 어떤 기계 같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그래서 자, 아까도 이제 그 내가 여기 총장님한테도 그런 말을 여쭤봤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앞으로 이렇게 로봇과 같은 그런 인간이 되지 말고 인문서적을 좀 많이 읽어서, 네. 옛날에 아저씨가 내가, 네. 70년대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밤새워서 책을 읽던 그런 때 지금도 생각이 나. 네.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성장해가면서 사회적인 많은 문제점들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한번 파헤쳐보기 위해서 그 고민하고, 그러면서 밤을 새우는 그런 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 아저씨는 좀 화면에도 안 나오는데도 문학으로 좋은 선생님이네. 문학이 이렇게 좀 풍부한 그런 문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한 진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총장님 이 자리에서 얘기 들으면서 느낀 점이 너무 많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저씨 아직 텔레비전에 안 나와. 우리 둘이만 나와서. 자, 이제 오늘 더운데 한 시간 거의 한 거 같네. 대략 느낌이나 시간을 안 봤는데. 한 시간 57분 했어요. 57분 했어. 많이 했네. 자,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 할까요? 총장님 감사한 말씀 잘 드려. 너도 갖드리고, 너도 말씀드리고, 뭔 말씀드리니까 뭔 생각이라고 1분 30초라도 한번 해봐. 내가 해봐. 총장님만을 만나 뵈서. 네, 총장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여기 차대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너로서는 최대한 기회를 갖춰 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너. 그래. 너. 근데 저런 말씀을 할 적에는 총장님 말씀 쪽에 요거 하나는 참 기억납니다. 이런 걸 짚으면 좋은 거야. 한번 해봐. 그래도 못해도 괜찮아. 제가 원래 책으로부터 아빠도 많이 읽으라고 하셔서 그냥 아무거나 아빠가 주는 책대로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무리 초등학교 4학년이라도 고등학생 걸 읽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 아빠한테도 말씀드려서 좀 더 낮은, 좀 더 수준이 좀 낮은 걸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싶고, 청규랑 저랑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책, 사실 저하고는 책이 좀 먼 이야기인데 그래도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몰랐던 내용들 알게 해주시고, 또 책을 좀 더 익숙하게 또 가깝게 느끼게 해주시고, 또 이야기 할아버지도 작가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늘 정말 이 시간, 한 시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기가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자랑스럽고 귀한 건 뭐냐 하면, 스승과 제자와 제자의 또 제자, 이 3대가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 책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 한국에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알려지면 이제 펑 뜰 거야. 근데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스승이라고 따라올 것 같으면 할아버지의 스승님이시니까 더 존경하고 더 잘 모셔야 되겠지? 네. 뭘 모셔? 마음 말이야, 마음. 그래야 되겠지? 네, 마음. 오늘 총장님 너무 더운데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풍기 에어컨.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